낭만주의로 넘어갑니다. 낭만주의는 이제 19세기에 나타나는 서양의 예술 사조인데, 자, 고전주의를 알아야 이제 낭만주의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낭만주의, 고전주의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낭만주의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고전주의가 19세기 신고전주의까지 오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어떤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 배경을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1789년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계몽주의,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가 하나의 그 회의를 느끼게 되거든요. 말은 뭐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세계가 도래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실제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무작위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난장판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꼭 그 과학이라는 과학적 이성이 그 반드시 이게 인류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 회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를 중시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과학보다는 과학에서부터 예술이 빠져나오자 하는, 그동안의 예술이 너무 과학에 결탁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과학의 노예가 됐었구나라는 것을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전주의를 잘 하려면은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 원근을 분석해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하는 사람이 그림도 잘 하는 거예요. 고전주의 시대에.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이 그리스 대신에 이 중세 신비주의에서 모범을 찾고 상상, 이성 대신에 상상력을 중시하게 돼요. 상상력.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를 상상력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눈이 중시되거든요. 눈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시된다면은 낭만주의에서는 상상력을 통한 신비롭고 초월적인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을 상상력과 이성으로 분화시켜가지고 이성을 오히려 폄하하고 상상력을 중시하는 것이 이 낭만주의의 특징이다. 자,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는 이 터너라는 화가가 있어요. 왼쪽에 그린 작품인데, 저거는 이제 노예선을 그린 거예요. 노예선. 그 노예들이 배 타고 가다가 그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예를 다 버려버려요. 바다에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노예를 뜯어먹고 하는 장면인데, 아무튼 터너는 저런 사회적인 주제를 그리면서 사람 자체는 잘 보이지도 않게 조그맣게 그리고 붉게 노을진 바닷가를 그리고 있는 거죠. 즉 바다의 그 황홀한 빛, 숭고하잖아요, 그죠? 저런 빛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튼 숭고한 감정이 드는데, 저런 숭고함을 위해서 자연의 숭고함이죠. 인간을 아주 왜소하게 그린다. 과거 고전주의 그림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연은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배경에 불과한 것을 자연을 중심으로, 자연의 숭고함을 드러내면서 인간은 왜소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낭만주의의 특징이고, 아까 그 고전주의에서는 자연보다 인간이 그린 그리스의 작품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낭만주의하면 자연이 더 위대한 거죠.
인간의 이성보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고 노예로 불행하게 몰아넣었다. 이 사회가 인간을 노예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원시 사회에서는 그냥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서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은 생명의 나무, 과학은 죽음의 나무다. 과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본질이 아니죠.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그 기운, 기, 에너지 이런 거는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술은 그런 걸 다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다룬다는 거죠. 굉장히 좀 정신적이고 좀 신비한 세계를 대상으로 삼고 브레이크가 그린 뭐 이런 작품,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보면은 뭐 신이 세계를 만드는 뭐 그런 좀 신비스러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가 자연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 동양과 유사점이 생긴 거죠. 동양은 원래 자연을 동경했어요. 그죠? 동양에서 그려왔던 산수화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동경을 그리는 거예요. 동양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야 될 곳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모범이죠, 모범. 자연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그 도가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도가적인 자연관하고 서양에서 낭만주의 자연관이 어떻게 다른가,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양의 도가적인 자연관은 자연관에서 인간은 신선처럼 사는 것이었으나 서양의 낭만주의자들은 자신을 반사회적인 고독한 천재로 여겨가지고 개인의 가치를 요구시하는 배타적 개인주의로 흘렀다. 그러니까 서양의 낭만주의자들은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연을 생각한 거거든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측면이 강했고 괴테 같은 사람이 서정적인 그 낭만주의의 모델인데 이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내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낭만주의자의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나 정열이 있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낭만주의적인 사람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천재, 고독한 천재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독한 천재.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독한 천재.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천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오른쪽 그림은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그 독일 낭만주의 작가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뒷모습만 그렸죠. 고전주의에서는 저렇게 뒷모습을 잘 그리지 않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모습을 주로 많이 그리지만 낭만주의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자연의 웅장하고 숭고한 모습에 취해 있는 저렇게 이제 자연을 강조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이 서양의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아방가르드로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20세기 미술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현대 미술은 고전주의 미술에 대한 반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낭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사조란 여러 사조가 등장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중시되는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 그림에 르동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 신화 피클롭스라는 신화 속의 괴물을 외눈박이 괴물을 그리고 있죠. 저걸 이제 상징주의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징주의나 또는 뭉크의 절교 이건 이제 표현주의라고 부르죠. 표현주의도 역시 그 인간의 감정을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감정. 꿈의 악몽을 꾼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그런 뭉크의 절교라든지 또 초현실주의의 작품들 에르스트의 작품이죠. 에르스트도 역시 그 자기 꿈을 그리는데 자기 기르던 새가 죽어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찌르고 막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도 새가 창을 가지고 막 찌르는 그런 걸 그려놓잖아요. 이런 이제 꿈을 그리는 이런 거라든지 또 포스트 모던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이런 막 해체적인 그림도 그런 낭만적인 그 상상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20세기 미술은 낭만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낭만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미학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숭고입니다. 숭고. 고전주의에서의 미학은 미의 뷰티. 뷰티라면은 낭만주의에 오면은 서브라임, 이 숭고라는 말로 대변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들은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고 결코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무섭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왜 미술이냐? 그런데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그 미학적인 원리가 바로 숭고다. 숭고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시장 가서 굉장히 짜증만 내고 시비만 걸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숭고에 대해서 정의를 한 미학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그 버크라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그 지금 그 우파들의 어떤 그 논리를 정립시킨 그런 분인데 이분이 희한하게 미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숭고에 관한 책을 썼어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는 부드럽고 유연한 윤곽선과 밝고 투명한 색채 그리고 아담하고 매끄러운 느낌에서 오는 정서다. 이러한 대상에서는 신경이 이완돼서 편안하고 쾌적한 기분이 든다. 뭐 꽃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우리의 신경이 이완이 돼가지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는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한 몰두이고 대상과 가까이 하려는 친교 본능이다. 어떤 꽃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그 대상과 가까이 오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일어난다는 거죠. 친교 본능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미다라는 미. 우리가 그런 풍경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가까이 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미학이 좀 생리학적으로 왜 우리가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그런 그 본능을 인간의 본능을 지금 생리학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숭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숭고는 거칠고 강하고 불명료한 대상에서 오는 정서다. 이런 대상에서는 경악과 경탄, 모호함과 웅장함, 곤혹스러움과 갑작스러움, 무한한 존재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갖는 실존적 경외감을 느낀다. 미와 달리 낯설게 다가와서
주체의 감성을 격렬하게 흔들어 놓기에 신경계를 긴장하게 하고 공포와 고통으로 전율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실제 현상이나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는 즐거운 공포이며 이는 자기 보전 본능에서 나온다. 어떤 뭐 거대한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 긴장을 하게 돼요. 그때 편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때 느끼는 정서를 숭고라고 해요. 숭고. 그 쾌감이 아닙니다. 불쾌감인데 그게 왜 아름다움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분은 우리의 신경계가 긴장을 하게 되지만 그런 대상을 볼 때 긴장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실제 나한테 위협을 주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거리감이 안도감을 갖게 한다.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영화 저기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잔인하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왜 재밌어 하느냐? 그게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내가 그 상태에 되면은 내가 빚더미에 몰려가지고 뭐 게임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막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나는 다행이다. 저 위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행복하구나를 느끼잖아요. 거리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끼는 그 공포는 자기 보전 본능, 어떤 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정서가 바로 이 숭고다라는 거죠. 숭고. 그래서 이 공포 영화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칸트가 판단적 비판을 쓸 때 이 이와 숭고에 관한 비교를 해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을 쓰고 마지막에 그 둘을 가교하기 위해서 판단적 비판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판단적 비판에서 이제 미를 정의하면서 이 숭고를 미의 범주로 끌어들이죠. 칸트도 버크의 영향을 받았지만 버크는 주로 생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면은 칸트는 이것이 인간 본성과 관련성에서 이 숭고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미와 숭고를 칸트가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죠. 미는 대상의 형식과 관계하는 질적인 표상이라는 질적으로 조화를 잘 이룬 대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미적인 쾌감을 느낀다면 숭고는 몰 형식, 형식이 질서가 없어요. 몰 형식과 관계하는 양적인 표상, 양적이라는 것은 너무 크기가 큰 거예요. 너무 크기가 커버리면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조그만 폭포 같은 거 보다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보면은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냥. 너무 커버리면. 그래서 미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숭고는 생명력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한다. 이처럼 압도적인 대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상상력이 위축이 되고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지만 측정 불가능한 상상력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감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칸트는 물 자체, thing in itself, 이 물 자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그 구성 방식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감각 능력에 따른 하나의 관점이지 인간이 보는 거와 개가 보는 세계는 전혀 달라요. 또 새가 보는 세계도 다르고요. 다 감각기관의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각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물 자체와 우리가 보는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순수신발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그 철학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라는 건 다 인간이 구성해서 세계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제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건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감각의 세계 너머에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칸트는 실천 이성이라고 말하죠. 그 초월적인 예지계에 도달하는 그 이성을 실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 이성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능력이고, 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그런 세계. 그런 거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너머에 그런 거 감각할 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요청이 된다. 신이라는 존재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요청이 된다는 것은 요청이 된다. 그것이 없으면 뭐 윤리가 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밤 아래 떠 있는 별들, 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숭고하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넘어서 뭔가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오성이 닫혀요. 우리 어떤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지성이 닫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력이 작동해가지고 저걸 파악하게 만들어요. 저게 뭘까? 그걸 파악하게 만드는데 상상력으로 그 해결이 안 돼.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그게 그때 느끼는 정서를 지금 카트는 서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숭고라는 정서인데, 근데 그게 왜 미약이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우리의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 너머에,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그게 하나의 그 신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고, 나 밖에 내 생각하는 것 너머의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조금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재미없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뭐가 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뭔가 더 추구해야 할 이상이 있구나 이런 걸 동시에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숭고는 우리의 그런 인식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균열을 내는, 구멍을 내는 그런 정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그 실천 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유. 칸트가 말하는 이 사유라는 거는 그냥 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성 너머의 것을 이렇게 사유하는 거죠. 사유. 뭔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사유할 수는 있거든요. 영혼이나 신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사유할 수는 있죠. 이 칸트의 묘비명에는 그런 얘기가 써 있죠. 정말로 정말로 경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선의지, 순수한 그 양심 같은 거. 그건 정말로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옳고 그림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발휘 되냐는 거죠. 그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만큼이나 정말 그 숭고하다는 거죠. 숭고. 그래서 칸트는 그런 상상력과 그 이성, 실천성 사이를 가교하는 것이 바로 숭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숭고. 상상력 너머의 그 신비를 연결시켜주는 정서가 바로 이 숭고다. 그러니까 그런 예지계, 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신의 그 예지계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숭고가 필요한 거예요. 숭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목적 믿음이죠. 그거는. 내가 정서적으로 체험 없이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 신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예술이라는 것은 과학과 이 순수 이성인 과학과 실천 이성인 종교 사이를 가교하는, 연결하는 거예요. 예술이 인간의 어떤 그 정서를 통해서 그걸 가게 해주는 거죠. 예술.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미와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은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방법입니다. 예술은 현실 세계로부터 이상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술인 것이지, 이게 뭐 예술가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원하는 그 세계를 가려면 예술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아라는 놈이 자꾸 들어가네. 그런가 보다 보세요. 리오타르라는 사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리오타르. 이 리오타르는 프랑스의 후기 부조주의 철학가예요. 뭐 현대 철학가니까 좀 어렵죠. 내용이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도 이제 숭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숭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이 정지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감정으로 비가시적인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현존할 때 느껴진다. 숭고는 재현이 불가능한 이데아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규정될 수 없고 현실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하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현과의 투쟁 속에서 오직 이례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사건, 이벤트. 뭔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는 이 사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지칭할 때 이벤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거는 처음 일어나는 걸 보도하는 것이지, 맨날 일어나는 거는 해가 떴습니다, 이건 뉴스 아니죠. 그것도 신비하지만 뉴스의 보도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이례적인, 옛날에 없던 것이 뭐가 터지면 그걸 보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일회성. 숭고를 이 사람은 무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는 숭고하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씨는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 있는 날씨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반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지성으로, 아, 또 가을이 왔구나, 또 비가 오는구나, 이런 관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새로운 사건들이 우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는
조화의 성취에서 오는 긍정적인 쾌감이라면 승부는 의식할 수 없는 대상을 체험하고 의식이 확장되면서 오는 불쾌감이 동반되는 부정적 쾌감이다. 부정적 쾌감. 미는 긍정적 쾌감이라면 부는 승부는 부정적인데 쾌감이 느껴진다. 뭐 그런 체험이 우리는 종종 있죠. 그죠? 우리가 낯선 것을 접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온 쾌감이 생기는 거죠. 그 쾌감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더 궁극적인 쾌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 느끼는 그 쾌감, 그거는 그냥 시원하지 않아요. 그 아프면서 시원하거든요. 그죠? 막 굳어가지고 뭉쳐있으면은요, 그걸 풀 때 엄청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시원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장 가까운 말이 저는 시원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시원하다. 우리가 뭐 요가 할 때 몸을 막 뒤틀면 얼마나 아파요.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요, 결국 굳는다는 거거든요. 몸이 굳어가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어있는 거를 풀어줄 때 고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굳어가면서 생기는 고통이 있고요. 네? 굳어갈 때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굳어진 것이 풀릴 때도 고통이 느껴요. 굳어지면 생기는 그 고통은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계속 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니까. 근데 굳어진 것이 풀릴 때 생기는 고통은 희망적인 고통이죠. 그것이 바로 순고. 라캉이라는 사람은 주이상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부정적 쾌감. 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도 그냥 뭐 기분 좋은 쾌감이 아닙니다. 거기도 부정적 쾌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산소가 부족하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동상 걸려서 다 얼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것은 뷰티가 아니라 서브라임이죠. 그렇죠. 인간은 그런 걸 도전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떤 더 신성한 그 힘을 자기한테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도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느끼는 그 쾌감. 이것이 바로 순고다. 순고는 이 신성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고통을 견디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본성을 발견해 나가는 그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편한 게 좋고 고통스러운 게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름다운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쾌감이에요. 긍정적인 쾌감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쾌감. 우리가 인식의 그 한계를 극복할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나의 그 이 뇌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생기는 고통이거든요. 굳어진 뇌세포들이 확 그 활성화되면서 풀리면서 마사지 받듯이 이게 풀리면서 생기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요. 책 봐도 이것들이 읽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쾌감이 있어요. 네? 이 언어들이 막 새롭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쾌감이 있거든요. 이 머리가 이렇게 굳어버리면요, 세포들이 다 경직되어 버려요. 그래서 항상 쓰는 단어만 쓰고요, 그 이상의 것 내용이 들어오면은 본능적으로 쳐내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세포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세균과
싸우듯이 막 싸움이 일어나 막 몸이 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가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포들이 생성이 돼요. 나이 들어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 자유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와의 관계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이런 강좌를 들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나마 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갑자기 시간이 있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고통을 불평하지 말라. 그걸 긍정적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자꾸 접해가지고 그거를 나의 의식의 영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의 그 경계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려고 미술 전시회를 가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는 거 다 보려고, 하는 거 보려고 그러면 뭐로 갑니까? 응? 현대 미술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아는 거를 왜 가서 접하냐는 거죠. 이 등반가들은 관광지를 가지 않습니다. 등반가가 왜 관광지에 가서 버스 타고 올라가고 그러겠어, 그러지도 하겠어요. 자기가 그 고생해서 올라갈 때 그 쾌감이 생기는 것이지, 차 타고 쉬고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등반이에요. 이 태도의 문제거든요. 미술을 바라볼 때 그 태도, 책을 볼 때, 어려운 책을 볼 때 그 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어려운 걸 좋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그게 내 밖에 어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거를 인정할 때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하면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넓은 세계로 나가고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죠. 그죠? 그런 확장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 숭고의 정서가. 다넨 뉴먼이라는 작가는 미국의 현대미술 작가인데, 이게 작품이에요. 뻘겋게 화면에다가 칠해놨어요. 큰 화면에다가. 그리고 제목을 영적인 숭고함에 대하였다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숭고예요, 숭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가? 왜 아무것도 안 그리고 저렇게 뻘겋게 칠하고 저렇게 그, 세로로 집 모양의 선만 남겨놨느냐. 이 그림 앞에 서게 되면은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자연이나 사람이나 어떤 풍경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냥 판단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그림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 있는 거죠. 이웃다리에 한번 해석을 한번 들어보죠. 다넨 뉴먼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실 불가능한 인형을, 현실은 표현 불가능한 인형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형상적 이미지의 제한도 배제하고 철저하게 색채의 문제, 재료 및 재료와 색채와의 관계, 색면의 구성과 배치 등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놀라움과 경이, 혼란과 충격을 주고자 했다. 사람들 하여금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격 자체를 주고자 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판단 중지. 자, 이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와의 관련 속에서 현재를 만나기 때문에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뭐 이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얼굴을 보면은, 아, 이게 사기꾼 아니야? 그런 사기꾼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다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이.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난 거지, 재수없게. 근데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생각은 과거와의 관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항상 걱정하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우리 의식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를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중지할 때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 대상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은 현상학적 만남이에요. 현상학. 내 순수한 의식이 대상과 딱 직면해서 어떤 대상을 알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그냥 물질로서 사물과 나의 어떤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대상과 나의 물화일체가 그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 중지에 의해서 우리는 순수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 선불교에서 하는 방식은 다 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 언어보다 언어가 끝나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화두를 하나 딱 들고 있는 것은 그게 그거 외에는 생각을 끊어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대상을 의심하게 가면서 그 대상과의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수신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상과 이 공명이 딱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수하게 그때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다 그 순간을. 성경에도 깨어있으라 그런 말 쓰죠. 깨어있다는 거는 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 안 자면 죽죠 사람이. 그 순수 의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낸 상태.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바린리만이 오르고자 하는 것은 그런 판단 중지의 상태. 지금 여기 내가 이 그리 앞에 있는 그 상태로 하게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걸 서울한 순고를 느끼게 하고 싶다는 거죠. 순고. 자, 그 다음에 모더니즘으로 넘어갑니다. 형식주의. 자, 칸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무튼 칸트는 실존이상, 이게 이제 순수이성이 먼저 썼죠. 순수이성은 이 자연을 감성적으로 보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고 실존이성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초감성계를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그다음에 판단력을 통해서 이 둘을 가교하고자 한 거죠. 이게 이제 미학이에요. 미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두 다리만 있는 거랑 똑같아요. 두 다리를 활용해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걸어가게 하는 그 가교 역할이 이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종교고 이게 과학이라면은 예술이 미와 종교와 예술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종교가 원하는 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종교에서 원하는 그 내용이 잘못되면 종교 재판 받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형식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억에 둔다. 형식 그 자체. 클라이브 베리라는 영국의 미학자인데 이분이 의미 있는 형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미적인 정서를 일깨워주는 모든 대상들의 공유되어진 성질, 즉 모든 작품들의 공통된 성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작품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의미 있는 형식이며, 자, 의미 있는 형식이란 말이 잘 안 들어오죠. 형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의미의 형식. 형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형식 그 자체는
significant form이며 각 작품들 간에는 개별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선과 색, 형식과 그러한 형식들의 관계와 조합이 우리의 미적 동선을 환기시킨다. 우리가 어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색들끼리의 어울림이라든지 그 형식들끼리의 서로 관계 맺으면서 생기는 그 조합, 여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 내용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이라는 것은 삶에서부터 형성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형식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자, 클라이브 벨의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예술 작품을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부터 어떤 것도 차용해서는 안 되며 삶과 관련된 어떤 관념이나 사건 그리고 생활 감정까지도 무시해야 합니다. 예술은 인간을 일상적 행위의 차원에서 미적 고향의 세계로 전향합니다. 인간적인 관심사가 차단되고 우리의 열망과 기억이 일순간 차단됨으로써 잠시 동안이라도 삶의 향유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삶은 우리를 하여금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주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볼 때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꾸 삶을 환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술 작품이. 그러면 예술은 추상이 되겠죠. 삶의 내용들을 다 빼버리면 그냥 순수한 선과 색들의 어울림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드리안의 그림 보면 이 선과 색만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연상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의 내용을 빼버리니까 그림이 추상이 되는 거라고요. 왜 추상미술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세잔의 작품인데, 세잔의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목욕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지만 얼굴이 다 익명화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자는 목욕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어떤 일화에 있는 이야기, 신화나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을 원기둥이나 원통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교회의 첨탑 모양처럼 나무를 이렇게 첨탑 모양으로 만들고 이 선 그 안에 골조물처럼 사람으로 이 삼각형 구조로 양쪽에 대칭을 이루게 큰 삼각형 안에 두 개의 삼각형을 두면서 이렇게 구조를 짜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어떤 장면이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실제 자연 풍경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의 자율적인 하나의 구성이죠. 자,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거는 그림의 자율성이거든요. 그림의 자율성. 더 이상 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또는 종교에 종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림을 그 그림 자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자율성. 오토노미,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됐다는 거죠. 모더니티, 근대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율성이. 이 근대는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을 추구해요.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하니까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포멀리즘이라고 합니다. 폼, 형식. 제목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목. 아, 그림 제목, 예, 목욕하는 여인들. 제목은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예?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예, 제목은 그냥 뭐. 그냥
예, 지칭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죠. 원래 이 제목은 대수욕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예, 수욕도를 여러 장 그렸는데 큰 작품입니다. 대수욕도. 제목에서 저자의 의도가 들어간다. 네. 예, 저자의 생각이요? 네. 어, 그처럼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림에서만 느끼는 그걸 우리는 알고 그 내용을 아는 그런 쪽으로 상상해야지. 제목 가지고는 예. 일부분이지. 그렇죠. 제목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아무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저자의 의도, 어? 저자의 의도가 그러냐, 그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죠.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의도를 해석하는 거죠. 아까 설명이 됐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요? 알아듣기 쉽게 소통. 여기 세잔의 이 그림에서 세잔의 의도. 세잔의 의도요? 그러니까 금방 설명드려요. 자율성. 화면 안에서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자연을 모래처럼 자연을 보고 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세잔의 의도는 인간은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세잔이. 눈은, 눈만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모네의 그림처럼 망막에 비친 그 파동을, 빛의 파동을 그리는 것이고, 근데 인간은 정신이 있어가지고, 정신이라는 거는 그 형태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고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고전주의 미술. 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합치고자 했던 것이 세잔의 의도예요.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네. 작품이 여러 가지요. 작품마다의 그 개별성이 있어요. 작품마다? 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면적이잖아요. 네. 각각의 우리가 안 생각하죠. 그 작품을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큰 그 크게 이제 큰 흐름 안에서 큰 그 작가의 주제 안에서 작품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죠. 예. 네. 그 그때 작품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큰 주제를 알면은 그 작품마다 개별적인 판단도 수월해지는 거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난 뭘 그린 건지 모르겠어. 자,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모르는 상태를 자꾸 접할 때 이 의식이 확장된다 그 얘기예요. 숭고하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숭고해. 그렇죠. 모르니까 그걸 알려고 할 때 이 뇌가 활성화되면서 영역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아지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계속 몰라야 된다.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여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르는데 여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 진도가 오늘 다 못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질문도 많이 없으니까 더 진도가 도는지. 할 것도 많은데. 사실 이게 원래 뭐, 며칠을 해야 되는 건데, 짧게 압축되게 하려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건 그걸 불길하고 하지 말고요. 며칠 많이 가져서 내 강의에 네. 진짜 많이 홍어니까 늘어지는 네.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가셔야지. 네. 진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서 진이 나온 거예요. 진도를 오늘 조금 뭐 늦게 가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게 하죠. 네? 보강해야 될 텐데요. 보강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진도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네. 즉시 예배에서 교보 목록에서 책을 삽니다. 전 주문했어요. 네. 한국 미학이라는 선생님 쓴 책을 주문했어요. 네. 집에 가서 읽어요. 책이 어렵죠. 책만 읽어서는 네. 어려워서. 책을 가지고는 이해 못해요. 네. 설명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미리 네. 한번 읽어보시고 와서 설명을 듣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책 사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린버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버그. 쉽게. 자, 그린버그는 미국의 미술 평론가인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평론가고 이분이 쓴 글을 보면 회화 예술이 모더니즘이라는 명분 아래 그 스스로를 비판하고 정의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화면 지지체의 평면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회화 예술에서 평면성만이 고유하고 독자적인 특징이다.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스스로를 비판한다고 그랬죠? 자기 비판. 그러니까 이걸 내재적 비판이라고 하거든요. Immanent criticism, 내재적 비판. 이 얘기는 과거의 미술을 평가할 때는 외재적 비판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외재적. 외재적이라는 것은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그림이 잘 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교리에 잘 부합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외재적 비판인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너 언니는 잘생겼네 너는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외재적 비판이죠. 그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재적 비판이라는 것은 너는 코는 큰데 눈이 작냐 이렇게 말하는 건 내재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조화 관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미술 안에서의 비판을 해야 되는데 과거 고전주의에서는 항상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미술을 평가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건 칸트가 그렇게 그 순수이성, 실증이성 판단적 비판을 각각 나눠서 비판한 것처럼 각각 영역을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내재적 비판이 되는 것 하는 것을 그 모더니즘의 핵심이다. 그린버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회화의 내재적 비판은 어떻게 되냐? 회화는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회화는 조각과 다르죠. 조각은 3차원적 입체물이고 회화는 평면이잖아요. 캔버스니까 평면이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는 평면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면성. 근데 그동안의 회화는 어땠어요? 평면에다가 조각처럼 3차원적으로 보기 위해서 원근법을 쓰죠. 명암법을 써가지고 실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또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오를 수정해가지고 가장 미술답게 그린다는 것은 평면적으로 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면성이라는 말. 용서는 될까요? 네. 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용서까지는 되죠. 용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 하고 뭐 전시장에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가이드한테 왜 저런 걸 걸어놓고 돈 받냐고. 이게 이제 물감 덩어리에 불과한 거지만 이런 내용에 비추어보면 하나의 그 평면성을 실천하는 거죠. 저기 원근법이나 명암법 없죠? 그냥 평면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나, 왜 이렇게 되나를 이해를 하면은 용서할 수는 있다. 내가 좋아할 수는 없죠. 저런 거. 좋아할 수는 없어도. 용서까지만 돼도 뭐 이 세상이 그래도 상박하지는 않은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네. 예술을 위한 예술부터 다음 시간에. 네.